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북한에서 열렸던 북한의 노동당 제8차 대회일 겁니다, 아마. 오늘 김태우 박사님 모시고 그 논의됐던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추워서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나면 이 기온차가 심하고 하면 몸을 좀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라도 한번 아팠습니다. 아파서 또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특히 겨울에는 이 밖에 나가거나 이렇게 할때 주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었는데. 예. 네. 그러면 이제 좀 회복하시고 나서 몸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뭐 정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사람이 항상.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노동당 8자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노동당 대회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노동당 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최고 의결기구이기도 하지만 북한 전체 국가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하나만 있는 소위 일당 독재 국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부 모든 게다 당에 귀속되죠. 예. 뭐 군대도 당의 군대고요. 예. 뭐 우리처럼 검찰, 뭐 재판소 이런 게 있거든요. 북한에도 최고 예. 검찰소, 최고 재판소가 있는데 이것도 다 당의 법일꾼이고요. 모든 게다 당에 귀속되니까 그래서 당에서 최고 의결기구는 곧 국가 전략 정책 총사령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 박사님, 조금만 뒤로, 약간만 뒤로 한 가보시죠. 머리가 약간, 예. 야, 딱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개최됩니까? 당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대의원들을 다 모아서 하는 건데, 수천 명 규모입니다. 예, 뭐, 이번 8차 당대회도, 대의원과 참관인 합쳐서 약 7천 명 규모였습니다. 엄청난 뭐, 규모네요. 예, 최대 규모죠. 그래서 이게 매년 열릴 수가 없고요. 1945년 이래 지금까지 8차례만 열렸습니다. 그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규모가 좀더 작은 이 당대표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 1,500명 정도 규모인데, 그걸 사이사이에 개최하기도 하고, 또 그런 대회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각종 레벨의 기구들이 있죠. 당 중앙위원회가 있고요. 또더 좁아지면, 당 정치국이 있죠. 그렇죠? 당 정치국 안에서 확대회의가 있고, 또 상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섯 사람. 그러니까 결국 좁아지면 다섯 사람이 다 중요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8차 대회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예, 뭐 안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야 될 내용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안보 통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결정이 나왔는데도 별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규모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통상 당대회가 열리면요, 이제 최고 통치자가 나와서 개회사를 하고 사업 총화 보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나간 날을 평가하고 또 앞날을 구상하고 계획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 규약을 개정하기도 하고요, 당 조직 개편, 당의 중요한 인선 선임, 또 지도자의 통치 이념, 국가 통치 이념 이런 거를 채택하거나 조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대회가 바로 조선노동당 당 대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지금 뭐 코로나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북한도 내부적으로 경제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네. 대규모 그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무슨 배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뭐 저희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 아마 중점을 두고 방점을 두고 당대회를 열은 것 같은데요. 하나는 핵 문제입니다. 뭐 북한이 작년에 삼중고를 겪었다고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겪었고
자연재해도 있었고요. 또이 대북 제재, 유엔 제재로 인한 경제난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도 이핵 보유만큼은 돌파,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작년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75주년 때 대대적인 열병식을 하면서 많은 핵무기들을 선보였는데 이번에 새로 또 선보였지 않습니까? 이번 당대회도 8차 당대회를 마치면서 기념 열병식을 하면서 또 새로운 신무기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핵무기 만드는데 정신이 없는 것이고요. 이제 또한 가지는 대남 정책, 결국 통일 정책 관련한 건데요. 지금까지 북한이 천명해 왔던 통일 정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일 정책을 사실상 대내외에 천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당 대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뭐 조금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당의 조직 개편도 있었고 또 정무위원회에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도 위원이 바뀌었고요. 이 과거에 이 정무실이라고 불렀던 것을 다시 비서국으로 다시 바꿨죠. 비서실로 다시 바꿨죠. 원래는 이게 처음에는 비서실인데 2016년 제7차 당대회 때 이걸 정무실로 바꿨다가 이번에 다시 비서실로 바꾸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김정은 총비서로 명칭이 바뀐 거지요.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그두 가지라고 봅니다. 핵 문제하고 대남 통일 문제 이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8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면서 핵 문제하고 또 이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어떤 그 태세 전환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뭐 미국의 어떤 정치적 사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아, 예, 뭐, 복합적일 겁니다. 뭐, 북한은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정부가 바뀔 때면 늘 강경한 메시지를 보였습니다. 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그래 왔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강한 메시지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주고 있는 메시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것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니까 우리한테 핵 포기하라고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일정 부분 조금은 양보할 의사가 있으니까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핵국 대 핵국으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제재를 풀어달라. 이게 북한의 메시지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는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북한이 뭐 이미 2012년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는 걸 명시를 했고요. 그러면 헌법보다 더 상위 규범이 노동당 당규약 아닙니까? 거기에도 핵 보유국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2013년에는 핵 보유법이라는 걸또 만들었어요. 혹시 그 공박사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위적 핵 보유를 더욱더 뭐 공고히 할때 대안법 이렇습니다. 전체 이름이. 우리가 이제 줄여서 핵보유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요, 핵을 사용할 수 있는 핵 전략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우리들은 보는데, 미국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뭐 제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북한이 이제 핵을 보유하는 상태라면은 또 그걸 수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아직도 미국이 공화당 정부인지 민주당 정부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제3국 수출은 그 벼락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건 미국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에서 봤지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적당한 수준의 양보만 얻어내고 핵 보유 자체는 인정하는 이런 나쁜 부분 딜, bad small deal이라고 우리들이 불렀는데 그 가능성은 좀 있었습니다. 뭐 그랬다가 하노이 때는 박차고 갔는데요.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하고 미국 돌아갔다가는
민주당, 공화당 양쪽으로부터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욕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중간에 박찬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은 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조마조마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예, 북한이 정면 돌파를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이번에 이제 뭐핵 관련 그런 분야부터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이한 상황이 핵 관련된 분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 사업 총화 보고를 하면서, 사업 총화 보고라는 거는요, 최고 통치자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겠다. 소위 부분별로 사업 구상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로서는. 여기에서 핵 무력을 전강하자라고 하는 핵 관련 발언을 무려 36차례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스스로의 비핵화는 한마디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얘기들이 다 무시무시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핵 무기를, 핵 무력 건설 대업을 완성해야 한다. 완전 무기란 핵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 핵 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대단하네요. 실전 사용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뭐, 핵 추진 잠수함 설계는 끝났다. 지금 건조 중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내놨는데요. 사실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수준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강력한 핵 보유 강성 대국을 향한 행보를 조금도 늦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 성명이 없었고요.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3년 전 봄날에 젖은 메시지들만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핵 문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중대성에 비추어 우리의 대응은 너무나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온 것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이 한번더 강조하십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핵 관련된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강성 발언이었습니까? 아, 예, 이제 그 미국에 대한 발언하고 한국에 대한 발언으로 살짝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 추진 잠수함 설계를 끝내고 있다, 건조 중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ICBM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ICBM 대륙간 탄도탄이죠. 이게 공 박사님 작년 10월 10일 날그 보셨죠? 그럼요. 거대한 대륙간 탄도탄. 그게요, 규모를 따지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러시아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륙간 탄도탄도 그 정도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걸 지칭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정확도를 높이고 성능을 개선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명중률을 높이겠다고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15,000km라고 밝혔습니다. 이참 미국에 대한 대단한 강력한 메시지죠. 15,000km면 미국 동부 지역까지 다 강탈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고체 연료도 개발하고 다탄두도 개발하고 이 미사일 가지고 미국을 완전 공격 사정권 안에 넣겠다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핵 추진 잠수함. 이 얘기는요, 핵 추진 잠수함에 미사일을 실으면요, 핵 추진 잠수함의 사거리, 그러니까 작전 반경은 무제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로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요, 실전용 핵무기, 이거는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요. 이게 이제, 예, 작년 10월 10일 날 선보인 건데, 이게 개량형을 이번에 열병식 때 보였어요. 이스칸데르 미사일은요, 탄도미사일이지만 변칙 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물선 궤도, 자유낙하 궤도를 따라서 온다는 탄도미사일 궤적을 예상하면서 맞추어서 떨어뜨리는 게 우리 미사일 방어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물론 러시아 미사일입니다.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데, 오다가 다시 고도를 높이고 다시 낮추고 하는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건데, 여기에 더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되는 것은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극초음속 무기라는 거는 우리 초음속 무기보다 훨씬 빠른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감이 잘 극초음속. 안 오는데, 그거는. 초음속까지는 예. 이해가 가는데, 극초음속이라는 것은. 보통 음속을 넘어가면 초음속이라고 그러는데, 극초음속은 음속 5배가 넘는다, 이런 뜻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사실 미국보다 반발 앞서 실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가 개발한 극초음속 무기는 최고 속도를 낼때 음속 27배로 날았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기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무기가 날아다니는데 특히 우리가 당장 북한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극초음 활공체라는 겁니다. 극초음 활공체. 이거는 빨리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나 이런데 핵탄두를 실어서 일정 지점까지 날아간 연후에 대기권에서도 거기서 분리되어 나온 활공체, 그러니까 핵탄두를 달고 있는 활공체가 대기권에서도 극초음속으로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행입니다. 그 탄도미사일처럼 예정된 궤적을 가는 날아오는 게 것이 아니고, 아니고 비행기처럼 롤링도 하고 피칭도 하고 방향을 선회하면서 날아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북한이 이런 무기를 개발해서 배치를 했다 그러면 우리 미사일 방어망은 무용지물이 된다. 주한미군의 방어망도 무용지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런 협박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남북관계를 갑을관계로 가져가겠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주인과 노예관계로 가져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북한이 당대회에서 이 정도 미국과 한국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언론, 방송, 정부, 군이 너무 평온하다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원을 그 사람 도대체 어디서 동원하는 거죠? 예? 재원을 예. 어쨌든 포탄을 이렇게 아. 만들어내려면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참, 그래서 예. 북한에서는 인민이 굶는 것보다는 행복이 만드는 것이 우선인 나라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체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극초음속 무기는 아마 중국에서 넘겨주었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동풍 17이라고 하는 이 대륙간 탄도탄에 극초음 활공체를 달아서 지금 배치를 실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후반기에 국제회의를 하면서 저 중국이 가진 극초음속 기술은 반드시 북한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제가 예고를 했는데, 뭐제 예상보다 더 빠른 시점에 지금 이미 북한이 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실력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이 구매력으로 따지면요, 뭐 북한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GDP 경제 규모의 45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구매력 지수로 따지면 같은 돈이라도 북한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수 있고요. 그동안 반세기 동안 누적된 북한의 실력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이미 핵강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 기술상으로 봐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당대에서 한국하고 미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좀 말씀을 쭉 하셨지만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예. 협박성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훈육을 했고요. 미국을 향해서는 포효를 했습니다. 예,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의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남조선을 상대해 주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 정부가, 매달리다시피 이런저런 제안을 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고, 정 어려우면 비대면 화상 정상회의라도 하자.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비굴한 자세인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냥 일갈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요구를 들어준 만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조선이 하게 되면 국물도 없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것이고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남조선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 2018년 판문점 선언, 뭐또 평창,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떠올리게 하는 것인데, 남조선 태도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2일 날, 12일이면 북한에서 이 당대회가 이제 마친 그 직후가 되는데요. 이제 마치는 날이 되는데, 이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한테 기괴한 족속이다. 특등 머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북한의 일병식 관련해서 우리 합참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놓은 건데, 사실 이게 국가 대 국가 간의 언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뭐, 이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 다만 강도가 이번에는 너무 세고 무분별했다는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 강, 선대 선으로 대해주겠다.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나오고, 약하게 나오면 약하게 나오겠다. 이런 얘기는 한미 양국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너희들은 까불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굴종해라. 그리고 섣불리 핵 문제에 나서서 대화 중재한다고 나서지 마라. 남조선의 실력은 다 알아봤다. 남조선 말 믿고 미국하고 대화했는데, 두번 대화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 않느냐. 이제 그런 하려면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핀찬을 주는 것이고요. 미국을 향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핵 포기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꿈을 깨야 한다. 우리하고 협상하자. 우리는 이미 이만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약간의 양보는 할수 있지만 우리의 핵 포기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우리하고 다시 협상을 하자. 이제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요즘에 뭐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 정말 뭐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화해 협력 제스처를 취하고 또이 실제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뭐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타이밍이 있고요, 또 때가 있고요. 할 얘기를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다른 것인데,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핵을 가지고 우리를 갑을 관계로 만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아까 그 통일 얘기는 조금 부족하게 덜 했는데요. 통일 얘기가 당 규약에 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통일대업을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당 규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당 규약이 개정된 겁니다. 적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아니면 지금까지 당 규약에 이미 적화는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 규약이 어떻게 되었냐면, 조선노동당의 목표가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 이게 바로 인민해방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을 혁명으로 통해서 적화시키겠다. 그 적화 통일을 명시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새로 규정에 집어넣은 내용은요, 국방력을 가지고 통일을 앞당기겠다. 이게 무력 통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적화 통일 원칙에서 무력 통일 한 바퀴 더 원칙을 나가는.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북한이 지금까지 밝힌 대남 통일 정책, 공개적으로 밝힌 통일 정책치고는 정말 우리가 견천동지할 만큼 강력한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질문으로 제가 돌아가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계속 유화 제스처만 보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일단은 유화 제스처나 남북화해 협력을 잠시 보류하더라도 우리 헌법 제4조를 들고 나와야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지향하도록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그렇겠다. 있다. 우리의 이 원칙은 불변이다. 이렇게 일단 맞서고요. 논리적으로 맞서고. 그리고 또 때가 오면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이런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북한 구미 맞추는 얘기만 계속 쏟아내는 것.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당당한 남북 관계가 만들어지겠느냐.
우리 군은 말이죠. 핵 문제가 이렇게 지금 심대한 차원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항의 한마디 없어요. 우리 합참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어야 돼요. 예? 군은 군 아닙니까? 군이 그렇죠. 무슨 정치할 겁니까? 예? 그다음에 정치권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야가 뭐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함몰되어 있고 또뭐뭐 집권 후 연장이니 뭐 집권 후 구상이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 잠시라도 덮어놓고 국회에서 우리 북한이 이런 중대한 일을 발언을 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를 수호하고 안보를 수호하겠다라는 결의문 하나는 채택을 하고 또 그림은 싸울 건 싸워야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제가 더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요. 전문가들하고 여론 주도층들이 역할이요. 즉 국민한테 이렇게 이번 8차 당대회 결과 내용이 이렇게 심대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언론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제가 저는 뭐 이제 언론에 나가지 않은 지가 이제 좀 시간이 되는데 그 후배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북한이 무력 통일 국방력을 앞세우고 통일을 앞당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으니까 대내용이라고 답을 해요. 참 영악한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그게 대내용입니까? 그리고 북한의 이핵 고도화 이 천명 그다음에 실제로 북한이 막그 새로운 ICBM 아저 SLBM을 보여주고 또 새로운 신무기를 보여주고 또, 뭐, 저, 이스칸데르 신무기 개량형을 보내주고, 보여주고, 방사포를 보여주고, 열병식에서 그걸 보면서도 또 이걸 대내용이라고 대내용을 얘기를 하거라. 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충분히 짐작합니다. 네, 북한을 너무 정면으로 비판하면 출연을 안 시키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예? 국민한테 심각한 건 심각하다고 전하고, 군은 군대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의할 건 항의하고, 그리고는 또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고, 뭐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태라면은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자세나 이런 걸 보면은 계속적으로 더 굴종적인 자세 같은 걸 요구하는 쪽으로 북한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뭐, 한번 우리가 물컹하게 보였고, 맺고 끊는 데가 없다라고 북한이 판단한 이상, 북한의 자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뭐, 마치 훈육자가 피훈육자에게 훈육을 하듯 북한이 하는 이 발언, 뭐, 이런 그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김태우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악한 세력을 대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거가 이게 아주 기본이 사악한 세력하고는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참 어렵죠. 그래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있지만, 그래도 총성이 들리지 않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구하고 뭐 동족 간의 어떤 뭐이참 주고받는 것을 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다지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저라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정론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북한에 악한 대한 세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유화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악한 세력이 개가천선해서 뭐 잘해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정론이라는 겁니다. 정론이 뭐냐 하면요,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너나 건드리지 못한다. 건드리면 너 죽는 것이다. 확고한 안보, 그리고 내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부분을 전제한 연후에서 북한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정론이고 이게 두 바퀴 수리밖에 아니겠습니까? 확고한 안보를 전제로 남북 화해를 추구한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화 쇼를 연출하기 위해서 바퀴 하나는 그냥 내버리고 가는 거지요. 참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보면은 지금 집권층들이 상당히 그 낭만주의적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악한 세력이나 네. 사악한 세력을 다루는 데서 기본적인 그런 자세나 이런 게참 제가 볼 때는 좀 부재한 것 같아요.
그 악의 세력인가를 다룰 때는 아주 강공 있게 견고한 그 실력 위에서 그 사람을 다뤄야지 그에 조심을 하지. 그걸 여기서 그렇습니다. 뭐 저 사람들이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들이 잘해주겠다. 아니 그게 정신 나간 생각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정상인끼리 가능한 거고. 한쪽은 예, 개인 정상, 간에는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국가 간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수천만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정치단 이제 군사 쪽을 많이 보셨으니까 역사적으로 그 악한 세력에서 유화 조치를 취해가지고 평화를 얻은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힘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죠. 레이건 대통령이 그 냉전을 마감하고 소련 연방이 와해 됐을 때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스타워즈 기억하시죠? 예. 별들의 전쟁. 예. 그러니까 소련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미사일을 만들어서 우리하고 대적하려고 해도 온 천지의 방어망을 구축해서 우주에까지 구축해서 다 막아낼 거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 소련은 그 SDI, 별들의 전쟁 그 구축, 우주 방어망 구축을 한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사일을, 새로운 핵무기를 계속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랭이가 찢어졌잖아요. 경제가 폭망하고 가랭이가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군비 통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군비 통제가 레이건형과 공자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이건형은 확실한 우위에서 힘을 가지고 제압을 하고. 너 같이 군비 통제를 같이 네가 따라오지 않으면 너만 손해야 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줄 때 실적이 있는 겁니다. 공자형은 지금 공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먼저 무기를 내려놓으면 저쪽도 미안해서 무기를 내려놓겠지. 이제 이거는 패가망신하는 거죠. 국가의 패망을 자초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보 논리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태우 박사님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제 그분 성함이 떠오르지 않는데 로널드 레이건 지하에서 안보 관련된 보좌관을 하신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시던 같은데 그분이 썼던 글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이 한참 네, 젊었을 때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미국의 중앙정보국이나 이런 CIA에서 각종 보고서가 네. 소련이 실력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그런 보고서가 올라갈 때 레이건 대통령이 인간 본성에 대한 착한 그런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악한 세력으로서는 힘을 가지고 제압을 할 수가 가장 그래서 자기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 꿰뚫어 볼 수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역사에서 중요하구나 이런 걸 수리한 내용을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꽤 되지만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5명 대통령 안에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게는 글쎄요 뭐 정부라기보다는 지금 한국 사회 요로에서 우리 한국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소위 범여권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분들한테 많은 기대를 저는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포기를 쉽사리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도 알고 북한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많이 건너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직도 우리가 조금만 북한을 구슬러고 도와주면 핵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안에 정말로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고요. 근데 북한이 핵 포기하지 않는 걸 뿐이 알면서도 북한은 핵 강대국으로 가도록 방관하고 일단 우리는 평화쇼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정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국가 위기, 체제 위기, 핵 위기 이런 걸 제대로 심각성을 꿰뚫어보고 정면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야당 아닙니까 우선은 그죠? 제1야당이 지금 중도 행보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 소위 이 안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극으로 몰고 극으로 몰면서 예,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태제 위기를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평가하는 소위 우파 정당은 없는 걸로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없습니다, 지금. 물론 그 안에, 야당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당의 방향, 큰 방향은 지금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파는 지금 정치 세력으로 얘기하면 10%도 되지 않고, 그나마 그것도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궤도를 갈수 있는 날이 언제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암울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제 국내 대표적인 농객 쓴 칼럼을 보니까 어디서 그렇게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극우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극우라는 용어를. 네. 제가 아주 그냥 참 까무라치 뻔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젊은 날에 그렇게 필력을 날렸는데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극우가 뭐, 극우가 몇 사람이 있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내가 보니까 내가 극우더구먼요. 가만 보니까. 나 참. 저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때로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혼용을 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용주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극우라고 그러죠. 광화문에 나간 사람은 또 극우라고 그러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얘기를 듣고 애국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다 분열되어 있고요. 뭐 전부 다 본인들이 대장을 하려고 하니까 합쳐지지도 않고요. 다 합쳐도 10%가 안 돼요, 지금은. 정치 세력으로는. 그래서 그래요.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뭐 우리 마음으로는요, 안보를 다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이런 합리적인 우파 세력들이 좀 당선이 돼서 국정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김태우 박사님, 뭐, 이제, 되겠습니까? 왜 그런 거 아니? 그게 다 사람이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하는 건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번에도 뭐, 그렇습니다. 미국 보니까 뭐, 미국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한달 만에 있는 조지아주 선거 보면, 그거 뭐, 지금이야 다 입을 다물었지만, 그거 뭐, 통계 데이터 보는 사람들이야 다, 아, 똑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거 뭐,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무슨 보궐선거니 뭐니 뭐 인기도가 어떤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참 속으로 뭐 방송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참저 양반들이 꿈을 꾸고 있구나. 참 꿈도 야무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근데 공 박사님은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미 투쟁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적어도 앞으로는 전자개표하지 말자는 주장은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지금 일단 이번에도 미국 경험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자개표기를 썼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이란 전자투표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카운팅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전자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은 그건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 조작에 자체가 예, 카운팅 여지가 자체가 그냥 그거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문제를 떠나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도 이제 미국의 대선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그 베네수엘라에서 나왔던 S사의 모든 그 자식들이거든. 모든 전자, 그게 뭐, 그게 뭐 A형, B형, C형, D형이 다르지만 다 어떤 논리 구조나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전자를 쓰는 데는 정권 교체가 사실상 나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범세계사적 문제로 이렇게 봐야 자유사회가 건재를 할수 있는데 그 정도 뭐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 문제고 미국의 문제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식자청들이 무슨 뭐 보궐선거고 뭐 인기도가 어떻고 뭐 야당 통합이 하면 어떻고 그냥 이번에 조지아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똑같이 그냥 그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한데 보통 가지고. 그러니까 뭐 투표든 대표든 모든 선거 과정에서 전자를 생략하자, 뭐 이런 주장을 야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다물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정말 성리학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이 좀 있다가 잘못된 게 발견되면은 그걸 번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부정했기 때문에 그 부정을 계속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사람들 나와서 뭐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는 걸 보면 저는 뭐 그냥 저 사람들이 헛수고를 한다 이렇게 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뭐 열심히들 해보시오. 열심히 해보는데 뭐 예. 본질이란 것은 뭐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에서 대선 끝나고 조지아주 상원 의원 결선 투표 보면서 조금 깨어 있는 사람들은 아 저게 그래서 베네수엘라라는 화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네. 베네수엘라화. 그럼 뭐 한국은 또 뭐 그러면 그런 단어를 붙이면 어떠냐 이야기죠. 다 그게 본질이란 게 비슷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정리정돈 해야겠는데요. 이제 좀 네.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네. 그 노동당 8자대에서 핵심을 한번 요약해 주시고 이제 거기에 예.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절대 금해야 된다. 이 부분을 김태우 네. 박사님 한번 정리정돈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더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북한에서 노동당 당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 기구이자 국가의 최고 의결 기구죠. 왜냐하면 북한은 당의 국가니까요. 북한에서는 건국절보다는 당 창건일이 훨씬 더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당대회 제8차 당대회가 열렸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당대회는 경제 문제 실패를 자인하는 반성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나 본론에 들어가서는 강력한 핵 강대국 행보를 천명을 했고 남쪽을 향해서는 무력 통일 원칙을 천명을 하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제해주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적 사례 가운데 이번에 8차 대회가 특별하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이제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저희 같은 안보 전문가에게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선을 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이번에 북한이 그 방향으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였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핵무기를 만들겠다라고 확약을 했고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핵 관련 발언을 36차례나 반복하면서 이 핵강국을 사실상 온 세계에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우리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테지만 적당한 양보를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국 대 핵국이라는 관계에서 정상화하고 우리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준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통일 문제인데요. 이번에 당 규약에 이런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강력한 국방력으로 통일 대업을 앞당기자라고 하는 내용을 당 규약에 명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당 규약에는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목표가 뭐냐?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나아가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인민해방을 완수한다. 인민해방과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다. 이 전국적 범위라는 것이 남한까지 이제 포함하는 건데 포함하는 거예요. 예, 이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남반부는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그다음에 그 남반부와 연방제 통일을 하고 연방제 통일을 징검다리로 해서 한반도 전체가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적화 통일 국가를 이루겠다.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소위 적화 통일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당규약에. 북한의 당규약은 북한 헌법보다 더 높은 집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8차 당대회에서 추가로 들어간 것이 바로 국방력을 강화해서
통일을 앞당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력 통일 원칙을 거기다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적화 통일 원칙 천명에 무력으로. 무력 통일 원칙까지 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핵 무력을 앞세우고 공산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면 되겠네. 네. 대한민국을 향해서 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도 대한민국이 무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정리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예. 정부는 아무리 남북관계가 급하고 아무리 평화쇼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잠시라도 멈추고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야 돼요. 핵 문제와 이 무력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항의하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하라는 거. 이게 우리 헌법 제4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이 원칙을 사수할 것이다. 이런 입장은 표명했어야 한다. 두 번째 우리 군은 이게 지금 북한이 핵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열병식에서 실무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전술 핵무기를 얘기하고 초대형 방사포가 나오고 이스칸데르 변칙기동 미사일이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우리를 압박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성명이라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여기에 대응하는 소위 이 대응무기 개발과 억제체제를 갖추어 나가는데 매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움직임을 군이 보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치권인데 정치권이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쁜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좋다 이겁니다. 정치권은 정치 하나로 바쁠 수 있는데 그러나 북한이 이런 강력한 이런 엄중한 메시지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안보수호 결의문 하나라도 채택을 여야 예. 합동으로 하는 것이 그게 선진국다운 모습이다. 예? 외국들 그렇게 잘 하잖아요. 사우가더라도 예. 나라에 위태로운 일이 생기면 계량. 같이 합동으로 결의문 통과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마지막으로 저는 언론과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참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예. 이 사실이 중요한데 왜 신문에 이렇게 안 납니까? 사실 이게 일면 톱으로 나야 될 기사인데 어떤 신문도 이렇게 나지 않고요. 또 제가 그래도 여기는 우파 언론, 우파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가 하는 말이 예, 북한이 무력 통일을 선포하고 예? 핵강국을 선포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대내용이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대내용이라고. 참 제가 기가 찼습니다. 예? 그것도 북한을 잘 알고 북한에 살다가 내려온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욱더 기가 막혔어요. 우리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중요한 일은 중요하다라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를 사실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저도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정도인지는 오늘 김태우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정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언론이 전혀 안 다루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안 다루니까 뭐 네. 의뢰에 하는 행사 모양이다 정도로 알았지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국민은 지금 의뢰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예, 의뢰에 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정리정돈 해가지고 다시 또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참.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세상에서 다 각자가 맡은 일을 잘해야 되는데, 나라 지키는 사람은 나라,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일,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일. 다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일을 잘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미국의 그 대선을 보면 뭐 연방경찰, 연방검찰, 연방수사국, 상원, 하원, 주상원, 주하원, 주지사, 주국무장관, 법원 각자가 마땅히 잘해야 되는 그런 임무들이 있는데 그 임무들을 어디 하나 다 잘하지 못해가지고 뭐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세상적 성취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참 살면서 정말 인간이 지켜야 될 그런 의무이자 책무이자 도리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맡은 일을 깔끔하게 잘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뭐 자영업을 하든 회사 일을 하든 간에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수행해야 될 일. 그걸 아주 잘해야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나면 가장이 되면은 가장으로서 본인이 맡은 그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잘해야 되고 세상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신이 맡은 미션을 충실히 잘 수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사회가 전체가 삐끄덕거리고 가정이 전체가 삐끄덕거리고 개인 삶도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게잘안 되는 거잖아요. 일칠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고유 기능이란 거지 않습니까? 고유 기능. 각자가 맡은 고유 기능을 잘해야 되는데 북한이 저렇게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그러니까 노동장 창건하고 나서 8번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이번에 중대한 그런 그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항의 성명 하나 안 내고 우리 국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결의안 하나 안 내고 이래 되겠냐 이야기죠.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정말 딱하거든요. 근데 각자가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못하면은 그게 그냥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예. 살아오면서 특별하게 가슴에 새기는 것은 세상 사이에 건너뛰는 게 없잖아요. 젊은 날 술을 많이 마시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청구수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간 다음에. 우리가 학창시절을 되돌아볼 때더라도 예, 농땡이를 뿌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비용 청구수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너무나 그냥 날아오는데 그게 반드시 그게 1년 뒤든 아니면 2년 뒤든 3년 뒤든 그게 날아오지 않습니까?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 뭐 사회적으로나 뭐 푸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가 각자가 자신이 맡은 바 책무나 의무를 성실히 잘 수행하는 것과 가장 좋은데 세상은 계속 생산 인력은 줄어들고 정부 세금에 의존해가지고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직 가운데 10명이 할수 있는 일을 15명 뽑고 20명 할수 있는 걸 25명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쉽게 이야기하면 각자가 맡은 바 직책에 수행해야 될 업무를 적게 하니까 누군가 또 비용을 치려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오늘 원선자님 말씀처럼 결국은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냐 이야기죠. 그런 미래가, 그런 앞날이. 저는 뭐 작은 사업하는 집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죠. 집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그런 게 긴장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잘해도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잘해도 망합니다. 잘해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도 망할 수 있는 것이 인생사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하고 성실히 안 하면 뭐 망할 확률이 억수로 높아지는 거죠, 뭐.
오늘 참 어떻든 나라를 보더라도 참 걱정되는 게 많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참 많죠. 뭐 사람이 제대로 산다는 게뭐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예, 그리고 남한테 친시 안 지겠다. 남한테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걸 가진 구성원들이 사회에 많아야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 항상 남탓에 돌리고, 남이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정말 건너뛰는 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가슴에 절절히 새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으름 피우면 반드시 비용이 돌아오고, 몸 혹사하면 반드시 그게 비용이 돌아오고, 요령 피우고 적당히 뭐죠? 그냥 나쁜 짓 하면 반드시 그 다음 비용 청구서 돌아오고, 나라 차원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00조, 200조를 그냥 누구 집 애처럼 써재끼면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우리 김태우 박사님 모셨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nevertheless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eep on going. 예, 계속해서 간다. 또 keep on working, 계속해서 걸어간다. keep on running, 계속해서 달린다. 예. 아마 여러분들이 저 방송 들으면서 야, 저 양반은 뭐 쉬지도 않고 그냥 토요일도 하고 뭐 일요일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평범한 머리를 갖고 평범한 집안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 예.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돼가는 거는 그저 남보다 좀더 열심히 하는 거다. 딴거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가 부존 자원도 없는 나라고 항상 교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같으면은 남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원이 많고 조상을 잘 만나서 넉넉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게 자기 처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처지를. 자기가 상황이 어떤지, 예. 그 무조건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박사님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잘안될 수도 있죠. 그럼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잘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모든 게다 가능성을 갖고 싸우는 거니까.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이제 무슨 우울하게 보는 거 아니고 제 얼굴 보면 이러면 우울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영어로 nevertheless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나라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실히 예. 자기 앞날을 개척해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이제 공감대를 이루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